삶은 모순이다.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다. 그런데 참나자리가 있고요. 여기는요. 탐진치 추구 중생도죠. 여기는요. 탐진치 배척. 근데 답은 뭐에 있어요? 탐진치 추구해요, 배척해요? 추구하면 뭐죠? 자본주의. 인류의 모든 모순은 여기 걸려 있습니다. 이게 인류 모순 다예요. 욕심이잖아요. 욕심 추구해요, 말아요. 욕심 너무 추구하면 또 이게 과열되거든요. 죽겠거든요. 탐욕 세지면 힘들잖아요. 탐욕을 좀 줄여보려고 해요. 탐욕을, 그래서 배척하자주의가 공산주의입니다. 실제로 배척도 안 돼요. 배척하겠다라는 주장인 거지. 그래서 인류의 모순은 항상 이건데, 배척되냐? 아니에요. 그 안에서 또 다른 탐진치가 또 자라나와요. 이게 모순인 거죠. 배척하고 싶다고 배척되냐? 안 돼요. 또 추구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안 되니까 또 내려놨다가, 내려놓다 보면 다시 또 희망이 싹 텄다가, 탐진치가 그래, 그게 이르면 죽겠으니까 내려놨다가. 요 반복이거든요. 여기 이제 도로 치면 여기는 중생도고, 여기는 소승도죠. 중생도와 소승도. 그래서 중생성과 소승성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요거 왔다 갔다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참나 자리에서 균형을 잡는 수밖에 없죠. 균형. 그래서 탐진치 추구를 안할 수는 없죠. 여러분, 탐진치 추구 안 하면요, 양심 구현도 못 해요. 탐진치 없이 양심을 어떻게 구해? 보세요. 중생들의 그 탐진치를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죠. 그럼 보살들은요? 그럼 소승은 욕심 없애자는, 욕심을 없애겠다는 욕심이에요, 또. 이것도 욕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건전한 방식은요, 욕심을 없애겠다는 욕심을 또 부리는 건 도둑 잡겠다고 또 도둑을 불러들이는 거니까 제 합리적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욕심을 키우는 방식입니다. 욕심을 키워버리면요, 예. 이 원이 돼요. 원심이 돼요. 원심. 욕심은 소화적인 욕심이죠. 원을 세우는 거예요. 서원. 서원을 세워버리시라고요. 이건 대화적인 욕심입니다. 엄청나지죠. 아직 이제 우주를 구제하겠다로 가는 거예요. 판을 키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살식 해법이에요. 다르죠. 욕심을, 스케일을 키워버려요.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탐진치죠. 개인적인 탐진치를 추구하는데 매몰될 때, 개인적인 탐진치는 필요에 따라 배척했다가, 또이 개인적인 이 탐진치를 배척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요? 키워버려요. 예, 서원으로 키워버려요. 확 탐진치를 우주적으로 키워버려요. 요게 이제 보살입니다. 그래서 이 참나를 가지고 균형을 잡는다는 건요, 이겁니다. 탐진치를 추구하되 더 키워버리든가, 추구하되 키워버리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 배척하더라도요, 구공. 참나 안에 육바라밀 들어있다라는 게 항상 안에 품어져 있어요. 그래서 탐진치를 내려놔도 육바라밀은 포기 안 하고요. 구공이 참나 안에 육바라밀이 있다잖아요. 다 내려놔도 육바라밀은 못 버려요. 그 다음에 펼치면 서원으로 해서 육바라밀을 구현하고. 이게 육바라밀이 감이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탐진치를 버려도 육바라밀은 못 버리고, 탐진치를 추구하더라도 육바라밀을 통해서 더 대화적인 마음으로 욕망을 키워버리는, 탐진치를 활용하면서 키워버려라. 요게 이제 격이 다른 보살도입니다. 유마경과 중용, 유교랑 대승불교는 하나다. 제가 늘 주장하죠. 유마경에서 뭐라고 하죠? 보살도를. 자, 탐진치 버리면 뭐라고 그래요? 열반. 탐진치를 챙길 때는요, 생사. 그래서 유마경에 나옵니다. 열반에 머물러라고 돼 있어요. 있을 제자, 재열반, 재생사. 보살은요, 항상 열반에 있고, 항상 생사에 있습니다. 양다리입니다, 양다리. 양족존인데, 이 열반에 머물되 뭐라고 돼 있냐면요, 멸도. 지난번에 한번 했죠? 열반에 머물되, 열반에 집착하진 않아요. 멸도라는 건요, 정멸에 탐진치를 소멸시켜서 피안으로 건너가 버리는 겁니다.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열반에 들지 않아요. 열반에 들면 현상계에 다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반이 어떤 열반이겠어요?
대승보살들이 드는 무주열반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주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에 들되 멸도에 들지 않는 열반을요, 이 무주라고 해서 없을 무, 머물주,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물지 않는 열반이라는 건요, 육바라밀을 품고 있기 때문에 열반에만 집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구현해야 되니까. 그래서 생사에 또 동시에 생사에 머물되 윤회계에 늘 중생들과 함께 탐진치의 세계에 살되 탐진치에 오염되지는 않는다. 이거는 번뇌를 짓지 않는다 이 소리죠. 자, 이게 유마경에 나온 보살도 답니다. 2000년 전에, 거의 2000년 전에 나온 보살도 핵심이에요. 이게 유마경인데, 유마경하고 중용하고 뭐가 다른지 보세요. 중용, 군자도라는 건요. 중용에서는 군자도라 그래요. 군자의 도는 중과화인데, 보세요. 중과화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희로애락이 발동하지 않을 때를 중심이라고 하고, 희로애락이 발동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있을 때는 잘 조화를 이룬다. 자, 탐진치랑 희로애락이 같죠? 생사가 있을 때 희로애락이 있는 세계에서는 조화를 이뤄요. 오염되지 않는다는 소리죠.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희로애락이 없는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도 거기에 중심을 잡고 있대요. 요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구공입니다. 텅빈 중에 진리를, 육바라밀, 인위의 진리를, 양심의 진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쪽에서는요, 진리를 구현해요. 화라는 거는 양심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사단을 실천하고, 구공의 세계라면 여긴 육바라밀을 실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공을 절대적 보리심이라고 하죠. 육바라밀을요, 상대적 보리심이라고 하죠. 중용과 유마경이 만나버렸습니다. 중용과 유마경이 하나로 딱 맞죠. 열반에 들되 그냥 공하지가 않다. 희로애락이 없지만 중심을 잡고 있다. 생사에 머물지만 오염은 안 된다. 희로애락이 발동하지만 조화롭게 발동되게 만든다. 그래서 군자가 치중하면, 중과화를 이루면 천지를 제자리 찾게 하고 우주 만물을 번성시킨다라는 천지위 만물육, 이게 중용의 핵심 결론이죠. 그럼 군자와 보살이 다를까요? 유마거사는 군자입니다. 그쵸? 동양의 군자들은 보살입니다. 백성의 리더는 군자라고 하고요. 중생의 리더는 보살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또 백성과 중생 구분하지 마세요.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이 형이상의 세계, 이쪽이 형이하의 세계를 나타냅니다. 출세간, 세간. 그래서 우리 여기다 대종교 보태볼까요? 대종교는 뭐라고 그랬죠? 삼위신 거는? 본성이 통하는 공부라고 그랬고, 여기는. 보살은 항상 희로애락이 없는 중에 이 중자리에 뭐라고 놓으면 돼요? 본성에 통한다. 텅빈 중에 내 본성을 꿰뚫어 보고, 생사의 세계에서 홍익인간의 공덕을 완수한다. 성통공안, 그러면 이거 뭐죠? 우리 환웅의 가르침. 여기에 이거를 경천, 이걸 하느님 사랑, 이거를 이웃사랑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기독교가 됩니다. 유불기 대종교. 즉, 환웅과 단군의 가르침이 싹 하나로 통하죠? 그래서, 유마경의 가르침이 열반에 들었지만, 보세요. 이게 다 육바라밀 때문이에요, 육바라밀. 유교로 치면 양심 때문이에요. 양심 때문에, 요 육바라밀이란 양심 때문에, 양심, 보세요.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이게 유교식으로 말한 이 중이요, 양심의 본체를 말합니다. 화는요, 양심의 작용을 말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절대적 보리심, 보리심의 본체, 상대적 보리심, 보리심의 작용이죠. 양심밖에 없어요, 보리심밖에. 대승은 양심과 보리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반에 들었지만 왜 멸도를 못하냐? 양심의 본체를 붙잡고 있으니까 양심을 구현해야 되니까 열반에 들어서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에서 열애가 안 돼요. 열반에 든다고 해도 탐진치를 배척해도요, 양심의 본체는 잡고 있어요. 그리고 탐진치를 추구하는 생사에 머물더라도 개인적 탐진치 추구에만 매몰되지 않고 대하적인 탐진치, 대하적인 욕심을 추구해야 돼요. 그게 뭐냐? 양심이에요. 양심을
펼쳐야 된다. 그래서 생사에 머물 때 양심을 닦으니까 오염이 안 되는 거고요. 열반에 들어도 양심을 잡고 있으니까 우주에서 열애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열반에 들어도 생사에 머물러도 항상 보살은 성통공안, 유교식으로 중화, 그럼 불교식으로 하면 뭐겠어요? 열반에 들었다는 건 반야를 얻었다는 거고요. 생사에 머문다는 건 방편을 닦는다는 겁니다. 육바라밀 중에 반야바라밀을 얻었고 나머지 바라밀들을 실천바라밀들을 닦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을 얻었기 때문에 생사 속에 있어도 오염이 안 되고요. 육바라밀을 닦았기 때문에 열반에 들어가도 방편바라밀을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우주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또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복잡해지면 안 되니까. 요걸 한마디로 뭐예요? 탐진치 잡았다 놨다 한다. 탐진치 잡았다가 생사의 세계 절대 못 떠나요. 자, 보살은 못 떠나요. 생사를 떠날 생각하지 마세요. 탐진치의 세계, 욕심의 세계 못 떠나요. 여러분, 왜 나는 보살도를 닦는데 군자도를 닦는데 욕심이 아직도 그득하지? 저도 욕심 그득해요. 저도 못 버렸기 때문에. 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못 버렸다는 거예요. 잠시 내려놓을 순 있죠. 그게 열반에 머무는 거예요. 탐진치 욕심 내려놓고 열반에 머물 순 있어요. 하지만 그 열반에도 집착하지 않아요. 결국 그 열반을 얻었지만 지혜를 반야를 얻었다는 거예요. 반야의 지혜를 즉 참나에 안주했지만 참나에만 안주할 수 없어요. 동시에 뭐예요? 항상 생사에 머물러야 돼요. 모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 자체가 모순이죠. 생사도 모순이고요. 열반과 생사가 함께 내 삶에 들어와 있다는 것도 모순이에요. 그래서 탐진치를 초월했다가 한편으로 틈날 때마다 탐진치 초월해서 열반에 더 집중해 봐요. 항상 열반이지만 또 열반에 더 집중해 봐요. 또 한편으로는 한 생각 일으켜서 탐진치의 세계에 빠져들어 봐요. 나부터 내 탐진치를 소중히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탐진치를 어떻게 내가 충족시켜 주겠어요. 탐진치도 적당히 채워져야 중생들은 행복하거든요. 이 보살도 군자도는요, 중생들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통공안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홍익인간이라고 하잖아요. 보살도 군자도를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홍익도입니다. 홍익인간의 도입니다. 널리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라잖아요. 널리 인간을 살맛나게 해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려면요, 항상 깨어있되 동시에 한편으로 깨어있되 즉 탐진치를 항상 초월하되 한편으로 탐진치를 계속 나도 추구해주면서 다른 사람들의 탐진치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 사람이라는 게 이것만 안 갖춰줘도 별거 아니지만 요것만 안 돼도 진짜 힘들구나. 사람이 별거 아니지만 이것만 돼도 다이소만 가도 살 맛이 나는구나. 큰거 필요한 게 아니라 작은 거에서도 살맛을 얻는구나. 또큰거 아니라 작은 거에서도 큰 좌절을 겪는구나. 요게 탐진치 연구가 안 되면 보살이 탐진치를 못 느끼면 중생의 탐진치를 어떻게 알 거면 어떻게 도와줘요? 그래서 항상 이두 세계, 이 모순을 조화시켜야 됩니다. 항상 참나 안에 사니까 항상 어떤 의미에서 본래 열반이지만 탐진치가 과열될 때더 열반에 들어가서 녹여내야 돼요. 번뇌를 또 녹여내야 되고 한편으로 생사의 세계 여기에만 머물면 육바라밀 구현을 못하니까 생사의 세계에 들어와서 육바라밀도 잘하려는 욕심을 내는 게다욕 탐진치란 말이에요. 탐진치를 내 가지고 육바라밀을 잘하겠다가 이미 생사에 뛰어든 겁니다. 받아줄 때 받아주고 이게 보살이에요. 와, 저걸 받아주네 하게 받아줄 때도 있고요. 저 때는 단호하네 하게 또 단호할 때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보살을 우습게 보지 않죠. 불의에 분노하지 못하는데 무슨 보살이에요? 불의를 혐오하지 않는데 무슨 보살입니까? 비양심에 민감해야지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주는 게 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게 저걸 받아주지 하게 받아줄 수도 있어요, 보살은. 그러니까 일반인이 보살을 함부로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저걸 받아줘 하는 걸 받아주고요. 저거 좀 참지 하는 거를 또 단호하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일반인이
예측하기 힘든 존재가 보살이. 왜 그런지 아세요? 일반인은 개인적 욕심 때문에 움직이지만 보살은 대하적 욕심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대하적으로 이게 도움된다 하면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이 못 참을 것도 참고 용서 절대 못할 것도 용서해버리고 동시에 일반인은 겁나서 함부로 비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판하고 비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근본적으로 지금 제 얘기는 보살도 얘기예요. 여러분은 보살이 아니세요, 근본적으로. 보살을 지향하는 중생입니다. 여러분 중생도는요, 더더구나 여러분 욕심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서 있는지 정확히 보세요. 내가 보살을 지향하긴 하지만, 보살도를 꿈꾸긴 하지만, 온전한 보살은 아닌데, 보살 흉내내다가 가랭이 찢어질 수 있어요. 열받을 때는 말도 하고 하세요. 보살도 못 참을 게 있는데,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중생입니다. 화병나게 하지 마세요, 본인을. 본인의 그 소소한 행복 지켜가셔야 됩니다. 내가 중생인지 보살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살을 지향하는 중생 아닌가요, 보편적으로? 건강한 중생이 보살 된다. 큰 보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